안녕하세요. 대전시민천문대 한성규입니다. 오늘 8월 15일은 대전시민천문대 별음악회가 1196회 되는 날입니다. 이번 연주에는 아코디언 변자영님과 테너 심우은님이 연주해 주십니다. 그리고 별자리 설명은 대전시민천문대 임상수님이 해 주시겠습니다. 그럼 별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Thank you.
지금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은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밝게 은하수가 그 위에서 아래로 쭉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름철에 대한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북쪽 하늘에서 요즘 또 잘 보이죠. 봄하고 여름철에 머리 위쪽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북두칠성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성 두 개, 목성과 토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밤 9시쯤 머리 위쪽을 보면은 머리 위쪽 근방에서 밝게 빛나는 별들을 세 개 정도 볼 수가 있어요. 완전히 머리까지는 안 올라오고 약간 동쪽 방향에 머리 기준으로 동쪽 방향 쪽으로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거의 머리 위쪽에서 빛나고 있는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직녀성이에요. 검은고 자리. 은하수 너머이죠. 은하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남쪽을 남쪽에 몸을 돌려서 고개를 들어서 머리 위를 봤을 때 서쪽 방향 쪽이 되겠죠. 은하수를 기준으로 서쪽 방향에 직녀성이 있고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서 약간 북쪽 방향으로 백조자리 대네브라는 별이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남쪽 방향으로 아래쪽이죠. 아래쪽 방향으로 견우성을 볼 수가 있어요. 견우와 직녀 두 별 사이에 은하수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 은하수 안쪽으로 백주의 대내부 이렇게 세 개의 별을 여름철에 대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. 실제 하늘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밝은 별 세 개가 눈에 띄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별을 연결해서 도형을 만들고 그 도형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있는 별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. 독수리 자리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독수리 자리인데 독수리 자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저 밑에 거의 남쪽 근처에 방향을 조금 바꿔볼게요. 밝은 행성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목성이에요. 목성은 지구보다 그러니까 지름이 한 11배가량 거대한 가스형 행성이죠. 요즘 또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표면에 줄무늬도 볼 수가 있고 또 시간대만 또 잘 맞추게 되면 대적반이라고 하는 지구 아주 거대한 지구보다 한 두 배가량 큰 거대한 태풍과 같은 그런 부분도 간혹 관측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옆쪽으로 위성들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밤 9시 오늘 밤 9시 기준으로 같은 경우는 옆에 위성이 세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. 위성은 늘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의 지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. 그럴 때는 왼쪽 방향에 있을 때가 있고 또 몰려 있을 때가 있고요. 또 목성 뒤쪽에 있을 때가 있고 또 앞쪽에 있을 때가 있고 시제가 또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볼 때마다 또 보이는 또 묘미가 있죠. 그리고 목성 그 옆쪽으로 왼쪽이죠. 왼쪽으로 토성이 있어요. 토성은 또 망원경으로 봤을 때 목성처럼 또 이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망원경으로 볼 때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전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. 뭐 별이라든지 뭐 이런 대상들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보더라도 그냥 밝은 점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 태양계에 있는 전체 중에서 비교적 덩치가 큰 그런 행성들은 토성이라든지 목성 그리고 좀 가까이 있는 행성 같은 경우는 화성이나 금성처럼 그 형태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. 그 중에 토성이 멋진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볼 때 또 가장 멋진 관측 대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. 거대한 고리를 가지고 있고 토성은 이 본체 크기가 지구의 한 9배가량 된다고 해요. 목성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옆에 고리가 있기 때문에 고리 때문에 실제로는 그 크기로 봤을 때 지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어쩌면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목성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같은 배율로 관측을 해보면은 토성하고 목성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게 됩니다. 요 끝에부터 끝까지 지름을 두고 봤을 때는
고리의 지름만 하더라도 20만 킬로미터가 넘으니까 우리 지구 달 거리의 한 3분의 2가량 되는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죠. 자, 이제 북쪽 하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대상 중에 기동을 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별이 있어요. 바로 북극성인데 위치를 돌리기가 힘드네요. 자, 이렇게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별이죠. 바로 이 별인데 실제로는 대도시에서는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2등성의 별이지만 주위가 밝으면 뭐 거의 안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쪽으로 국자 모양처럼 생긴 7개의 별을 볼 수가 있죠. 북두칠성인데 북두칠성 중에서 이 끝에 두 번째 별, 이 별이 미자르라는 별입니다. 이 별을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별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별로 관측이 돼요. 이 부분을 확대를 시켜보면 북두칠성이 다 보이죠. 북두칠성 중에서 꼬리에 해당되는 큰 곰인데 꼬리에 해당되는 이 별이 바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보입니다. 밝은 별이 미자르고 그 옆에 있는 좀 4등성의 별이 이제 알코르라는 별이에요. 이 별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요즘 이제 봄하고 여름철 무렵에 북두칠성이 이제 머리 위쪽에서 이제 서쪽 부근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고요.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이제 북두칠성은 지평선 쪽으로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관측 시즌은 이맘때가 북두칠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기니까요. 천문대 방문하시면 꼭 망원경으로 북두칠성의 저 이중성 미자르 알코도 한번 관측해 보시고 또 역시 토성과 목성도 꼭 관측을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별자리 설명은 이걸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. 이어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리랑 스리스리
아리아리랑 소리소리라 아리아리아리라 감사합니다.